자, 소녀시대 제시카 씨 탈퇴 이야기가 아직도 시끌시끌한데 들어보니까 제시카 씨 입장 그리고 소녀시대 입장 양쪽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은 이 제시카 씨는 먼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았냐, 난 나갈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 회사 쪽에서는 제시카 씨가 먼저 탈퇴하겠다고 했다. 아, 먼저 말했대요 또? 네, 맞서고 있는 입장이 전혀 다릅니다. 어제 제시카 씨가 심경을 고백했는데요. 제시카 씨는 소녀시대 멤버로서 사생활보다 그룹 활동을 가장 우선시했는데 그럼 헌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팀 탈퇴를 통보받아서 당혹스럽고 속상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지만 올해 초부터 보였던 제시카 씨 행동을 보면 고개가 조금 갸우뚱해집니다. 제시카 씨는 재미교포 사업가 타일러 권 씨와 연애를 시작한 이후에 급격하게 결혼하고 싶다. 결혼 얘기 많이 했다면서요. 네. 또 유학 가고 싶다 이런 말도 자주 했다고 해요. 타일러 권 씨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거의 모든 촬영장에 남자친구를 대동했고요. 그러니까 멤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시카 씨 행동이 뭐 썩 좋아 보이진 않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같은 멤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느꼈을 텐데요. 이 가장 문제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달에 제시카 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한 법무법인 찾았는데 이곳이 예전에 이 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해지 소송을 벌인 적이 있는 그런 변호사가 있는 곳입니다. 멤버들이 오해를 또 할 수 있잖아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한 멤버는 뭐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급기야 회사에서는 제시카 씨에게 나가달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고요. 자, 남자친구 타일러 권 씨와 갈등이 이제 씨앗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사건으로 두 사람의 사이는 뭐 소원해진 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타일러 권 씨가 제시카 씨의 브랜드 사업에 계속해서 힘을 쓰는 것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이번에 제시카 씨의 탈퇴를 두고 타일러 권 씨가 진실은 곧 밝혀질 거다라며 글을 남겨 응원을 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결혼설이 내년 4월에 결혼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타일러 권 씨의 말에 따르면 그런데요. 하지만 저희 같은 연예 기자들은 그 사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시카 씨가 타일러 권 씨와 한 달 가까이 미국 뉴욕에 머물렀어요. 그때 당시에 뭐 함께 머물 곳을 뭐 찾아봤다 아니면 뭐 결혼 준비를 시작을 했다 이런 소문이 꽤 있었습니다. 또 제시카 씨가 멤버들에게 내년 10월에 홍콩에서 이 결혼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